준비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저희... 에다노크하고는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가장 친한 친구이고 두 사람을 따로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형제와도 같은 그런 친구고 의리를 자랑하는 사이로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저희가 의도적으로라도 굉장히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어요. 그래서 뭐 서로 촬영이 없는 날에 같이 뭐 술도 한잔 하고 또 에다노크는 식구들이 그 자주 놀러 왔어요. 그래서 그 식구들하고도 또 친해지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심지어 그 촬영 맨 마지막 날엔 에다노크는 사실 정말 되게 아티스트적인 면이 강한 사람이에요. 되게 문학적이고. 책을 두 권을 이미 발간을 했었고 세 번째 책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촬영이 다 끝나고 저한테 세 번째 책인데 이게 첫 번째 초판이라고 저하고 크리스 프레트한테 각각 하나씩 주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 이렇게 선물을 하는 것이 너무 고마웠었어요. 그래서 여전히 그때 그 에다노크 저에게 세 번째 자기 책의 초판을 선물했을 당시가 떠오르고 그런 어떤 훌륭한 배우 그리고 제가 예전에 팬이었었는데 그런 배우와 친구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고 배우로 추석에 뭐니 뭐니 해도 서부 영화죠. 그 약간 어떨 때는 한국 영화를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미국 영화를 가지고 와서는 또 일정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래도 뭐 일정이나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나 둘 다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도 다른 명절보단 추석에는 서부 영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.